조정기가 오면은 전세 가격이 더 올라요. 더 지금 난리 사야 났지. 되는 수요자들이 또 전세로 유입이 되거든요. 아, 그렇죠. 전세 가격 저는 안 떨어지리라고 봐요. 전세 가격 떨어지는 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 뭐 헬리오시티라든지 대규모 물량이 나왔을 때인데, 지금 둔촌주공도 공사 중단돼서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요. 네. 서울의 공급 물량도 부족하지만 서울은 과수요 지역이기 때문에 몇만호 더 지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에는 요즘에 전월세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8월 되면 계약갱이 청구권 2 플러스 2 사람들이 전셋집을 구하러 나오면서 전세가가 급등하는 전세대란 올 거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닌데 우리 동네 아파트는 전세 많던데. 아, 그거는 이제 네. 지역마다 이제 편차가 있고요. 네. 저도 이제 8월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영향은 있을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참 잘못된 제도인데 저는 굉장히 불만이에요. 주택에는 안 맞는 제도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상가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내용. 상가는 왜 필요하냐면요, 권리금이 들어가고요, 인테리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년 장사하다가 계약기간 끝났다고 나가버리라고 하면 인테리어한 거 뜯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보호를 해주는 거고요. 주택은 이게 계약갱신 청구가 아니라 최단 존속기간이라고 해서 2년을 3년 정도로 늘려주면 다 해결될 문제였는데, 어? 그래? 뭐 대책이 뭐 필요한데? 상가에 계약갱신 청구가 있습니다. 막 그거 하면 되잖아. 그 조항을 거의 비슷하게 아이고. 가지고 와가지고 갖다 붙입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법률 조항을 보면 똑같고 하나 추가된 게 집주인이 입주하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분쟁의 씨앗이 생기죠. 장난 아니었어요.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 집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들어가거나 우리 세대원이 아버지나 아들이 집어넣으면 돼. 그 집에 내가 네. 거주하면 돼.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못 올리고 가만히 있을까요? 올리려고 뭔 짓을 할까요? 뭐 뭘 하겠다고 뭔가 하겠죠. 액션을 하겠죠. 그러면서 네.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들어간다고 해서 내보내고 그, 다시 전세 놓고 이런 경우. 그러면 있고. 이제 골 때려지는 거죠. 네. 세입자가 모르면 괜찮아요. 또 알게 근데 되지. 알게 되지. 알면은 병이잖아. 결국에는 이제 분쟁이 생기는데 아. 그냥 2년에서 3년으로 해줬으면 다 끝나는 얘기예요. 82년도인가요? 1년도에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 전속기간 자체는 82년도가 1년도에 1년이 됐고 그전에 아예 없었어요. 아예 70년대는 없었다니까 기간 자체가. 그래서 1년이 됐다가 89년도에 2년이 2년으로 됐는데 늘렸다가. 2년이 너무 오래 간 거예요. 그 중간에 한번 3년으로 한번 해줬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도 3년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2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미 지나간 얘기고요. 네. 이제 와서 이제 법 개정을 한다? 저는 법 개정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아. 국민의힘에서도 뭐 개정한다라는 목소리는 나오는데 거기선 폐지한다는 얘기도 하셨었는데 말은 그렇죠. 야당인 민주당이 협조해줄 가능성이 없고요. 자기들이 만든 법인데 그걸 뒤집어야 되잖아요. 되잖아요. 명분이 맞아요. 없고요. 그러면 국민들이요 100% 원하면 돼요. 그렇지 제가 볼 때는 반반이에요. 맞아요. 왜? 임차인도 있잖아요. 임차인도 있고요. 이미 네. 시행이 됐고요. 계약갱신 청구를 기다리는 임차인들도 무지하게 많은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폐지하기에는 늦었고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쉽게 못 건드려요. 그래서 지금 그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고요. 유일한 해결책은 제가 볼 때는 상생임대인제도. 임대인한테 혜택을 주는 거. 혜택을 주면 돼요. 5% 할 때. 아, 간단하게. 아. 간단해요. 예전에 있었잖아요.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중도세 협상 배제도 해주고 네, 네. 그거 다시 부활해주면요 깔끔하게 다 해결이 돼요. 자, 우리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다주택자면 네. 전세금 2억 올려받을래, 중도세 협상 배제 혜택 받을래. 종부세 합산 배제가 훨씬 낫지. 인센티브로 주면 집주인하고 임대인이요. 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테두리,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게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지 법을 가지고 일일이 모든 디테일한 걸 조정해준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으리라고 봐요. 지금 우리 사회가 법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법을 안 지켜서 문제고요. 자율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 개정으로 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법이 아니라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조성해주면 된다. 그래서 저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을 하든가 아니면 상생임대인제도 지금 있어요. 2년 동안 안 돌리면 실거주 요건 1년 인정해 해주는 거. 네. 좀 웃기지 않아요? 그러게요. 1년. 1년이 뭐야? 2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1주택자예요. 네. 그럼 다주택자들은. 그러니까 다주택자들도 안 올리게 되면 2년 거주 요건을 빼주던가 4년 동안 안 올리면 2년을 빼주던가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던가 그냥 해주면 또 명분이 없잖아요. 그럼 뭔가 너가 안 올리거나 몇 프로 이상 인하를 하게 되면 인하한 폭만큼 세액 공제를 해주거나 뭐 이런 걸 고민하면 근데 그건 현실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저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안 올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주택자라도 사실 세입자한테 막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저도 네. 옛날에 뭐 임차인이었고 우리 애들도 임차인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세입자한테 전가 안 하면 내가 다 두들겨 맞는데 어쩔 수 없는 증가를 시켜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저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왜 이렇게 아파트가 투기판이 됐느냐? 전세 때문에 그렇잖아요. 전세가 무이자 레버리지 역할을 해주잖아요. 토지, 상가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낮으니까 거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만 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무이자 대출, 전세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사고 싶으면은 자기 자본 50%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투기판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전세 제도가 저는 좀 개선은 필요하겠지만 단기간에 뭐 최근에 이제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단기간에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전세 가격이 이제 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월세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가지고요. 저금리 시대에는 쉽게 올려져요. 전세자 2억 올려줘? 오케이.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대출받기 굉장히 부담스럽죠. 임차인도 부담스럽고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거든요. 이 임차인이 전세금을 올려줄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는 이해관계가 월세라는 거죠. 반전세. 반전세. 그래서 저는 반전세가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 MB정부 시절에 전세자금 대출이 나왔잖아요. 네. 그전에는 자기 자본 한도 내에서 전세를 했기 때문에 집주인도 많이 못 올려요. 올려도 이 사람이 저축을 해서 올려줄 수 있는 수준 정도로 몇 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를 해줘야 돼? 빠지죠. 집주인도 2억 올려줘. 너 대출 받으면 되잖아. 세입자도 생각해 보니까 월세보다 대출 받는 게 유리하거든요. 네. 저금리였으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해서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면서 사실 이렇게 많이 올랐는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반전세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우리 서민들은 괴롭습니다. 반전세도 힘들잖아요. 월세. 네, 안 그래도 생활비 팍팍한데 그까지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보증비까지 또 현금 그렇죠? 유출이 생기니까. 현금 유출이 생기고요. 우리 소비는 또 더 줄어들고요. 아. 경기에는 악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은 전세시장에서 전세 구하는 거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아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급 물량이 일단 우리 전세 가격은요. 자꾸 정부는 전세시장이 안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승폭이 3억 정도 올랐는데 최근에 한 5천만 원 올랐는 게 그걸 안정이라고 봐야 되느냐. 상승률을 갖고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서민들은 3억 오르나 5천만 원 오르나 올랐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고요. 전세 가격 저는 안 떨어지리라고 봐요. 전세 가격 떨어지는 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 뭐 헬리오시티라든지 대규모 물량이 나왔을 때인데 지금 둔촌주공도 공사 중단돼서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요. 네. 서울의 공급 물량도 부족하지만 서울은 과수요 지역이기 때문에 몇만 호 더 지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에는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세는 계속 우리를 괴롭힐 거다. 주택시장이 또 안정될 수 있잖아요. 네. 조정기가 오면은 전세 가격이 더 올라요. 집을 사야 나지. 되는 수요자들이 또 전세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집 살 때 왜 사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저는요 안 올라도 돼요. 안 떨어지는 집 사고 싶어요. 안 떨어지는 집을 왜 사? 근데 전세 들어가면 돼. 왜 네. 세금 내고 안 떨어지는 네, 집을 네, 사냐고. 네. 속마음은 이렇게 오르나 적게 오르나 오르는 거를 투자 수익률을 생각하고 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거 우리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안 오르는 집은 전세밖에 없어요. 그냥 전세 들어가면 돼요. 좋은 제도예요. 단 인플레이션 방어가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주택시장에 침체가 되면 더 오릅니다.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물론 상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나올 때는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하남, 남양주, 부천, 고양 뭐 이런 지역들은 몇 년 동안 안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안정이 되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여전히 우리를 굉장히 괴롭힐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하면 집값은 조정받을 수 있고 전세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반전세나 월세화가 가속화되어서 일반 사람들은 현금 유출을 하게 될 것 같다. 거주비로.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면 네. 셋 다 애매하잖아요. 그럼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 아끼는 동생이에요. 아, 아끼는 동생? 네. 네. 결혼한대요. 근데 결혼한다고 해서 이제 딱 소장님 뵙고 소장님 제가 결혼을 하는데 모은 돈이 한 2억 조금 안 되겠고 네. 1억에서 2억 사이 그리고 배우자랑 합쳐가지고 월 한 5,600 정도 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어요? 일단 결혼하지 말라고 할 것 같고요. 네. 왜냐면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네. 자 1억 2억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선택지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무리해서 집을 산다. 한다. 전세 거주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주택자들 아니면은 실수요자 있잖아요. 네. 무주택인데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은 저는 고민하지 말라고 생각합니다. 살 수 있으면 사.
1억이고 2억이고 대출 받을 수 있으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저는 그런 거는 반대예요. 최근에 연결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중에 한번 많았잖아요. 혼인신고 안 해. 이 예를 들어서 부인 이름으로 사고요. 예비 남편은 혼인신고 안 하고 세입자로 들어와서 전세자금 대출을 또 받죠. 네. 그러면 레버리지가 풀로 되죠. 그렇죠. 그래서 1억, 2억 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네. 집값이 올라가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만약에 반대의 경우가 됐을 때는 그 집어던지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레버리지는 좀 반대하고요. 주택담보대출 범위 내에서 뭐 정부가 이제 늘려준다라고 합니다. 뭐 70%, 80% 늘려준다라고 하는데 80%까지는 좀 가지 마시고요. 한 50% 정도 범위 내에서 부모님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내 집 마련 하라고 봅니다. 형, 집값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고민하지 말라고 봅니다. 떨어지면 어때? 내가 잘 살고 있으면 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안 팔면은. 안 팔면 손해 아니죠. 안 팔아야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네, 네.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주택이 투자 가치도 있지만 안정적인 거주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3년이고 5년이고 살다 보면 또 올라요. 화폐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만큼.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이 없는 게 리스크고 집은 보험인데 집 하나 사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고민하냐. 너 자동차 사는데 자동차 보험 가지고 고민하냐고. 조금 더 저렴하면 좋겠지만 네. 어떻게든 보험은 들잖아요. 네. 안정적인 거주 생활을 위해서 집이 필요한데 사도 좋아. 그래서 올라가주면 좋고요. 근데 그런 분들 있죠. 아무리 생각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나는 자신이 없고 청약 조건도 있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있고 네. 그런 분들이라면 전략적으로 전세 거주하는 거는 괜찮죠. 하남이라든지 뭐 고양이라든지 3기 신도시 물량 나오는 곳들로 전입신고해서 전세집 구한 다음에 계속 전세 사는 거는 절대 반대하고요. 한 3년? 길게는 5년 내에 내 집 마련을 꼭 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종잣돈 또 더 모아야 되고 열심히 준비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 2기 신도시도 그랬지만 3기 신도시도 이제 본 청약이 끝나고 분양권이 되고 입주 물량이 나오는 그 시점에 주택시장이 침체가 되면은요, 의외로 분양권 매물들이 나올 수 많이 있고요. 나오죠. 그때 되면 네. 규제도 풀려요. 네. 전매 제한도 풀리고요. 네. 당첨되기도 쉽고요. 그렇다면 그때 그런 걸 좀 물어봐도 저는 좋지 않을까. 아, 그래서 능력이 네. 되는 분들은 사셨다가, 선생님, 저 샀는데 그때 집값 떨어지면은 내 집은 떨어지고 기회 놓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요, 분양권 하나 더 사면 되잖아요. 분양권의 장점이 뭐예요? 분양권의 장점. 계약금 10%만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중도금 그때 되면 또 무이자 대출 네. 잘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모아서 내 집 하나 사고요. 돈 모았다가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상기 신도시가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피가 많이 떨어지고요. 분위기가 안 좋으면 분양권 한두 개 정도 추가로 이렇게 곁다리로 더 사도 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그때는. 지금 이렇게 뭐 다주택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충분한 기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되면 사고요.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종잣돈을 더 모아서 그때 도전해도 저는 늦지 않다. 3기 신도시가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2기 신도시 때도 기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기회를 누가 많이 드셨냐면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2012년도 하락기가 무서우니까 못 사죠. 사라 그래도 못 샀는데 부산이나 창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원정 투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집값이 안 떨어지고요. 이게 기회라는 걸 냉철하게 봤거든요. 근데 서울 분들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만약에 그런 공포의 시기가 만약에 온다라고 하더라도 쫄지 마시고 기회를 좀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시장이시죠. 오세훈 시장 공약 중에 실제로 이뤄질 만한 거랑 이건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번 선거가 사실 좀 의미가 있어요. 작년에 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당선이 됐을 때는 네. 힘이 좀 없었죠. 뭐 신통기획도 발표하고 했지만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1년은 준비기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나 이렇게 할게. 네. 나 이렇게 신통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 할 테니까 나 한번 믿어줘. 밀어줘. 라는 네. 의미였고 이번에는 의회도 아마 네. 3분의 2인가요? 네. 아마 장악을 한 것 같습니다. 절반 이상. 네, 절반 네. 이상. 네. 그래서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 이슈가 공급이잖아요. 아마 공급 쪽에 저는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뭘 좋아하냐면 뭔가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고 싶은 네. 욕구가 있는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죠. 자, 공급이 필요하잖아요. 시장에서. 네. 공급이 안 필요한데 나 혼자 뭐 재건축 재개발하겠다고 설레발 치면 너 뭐하는 짓이냐. 집값 자극하느냐. 욕을 먹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급이 필요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신규 택지가 없잖아요. 네.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네. 지을 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 아니면 공급이 안 되는데
이 숙제를 어떻게 푸느냐. 자,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속도를 빨리 하고 신통기획. 사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한 15년? 20년 정도 걸리잖아요. 네. 구역 지정도 어렵고요. 구역 지정하더라도 추진위 만들죠. 조합 설립하죠. 뭐 건축심의도 받아야 네. 되죠.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으면 15년, 20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게 안이 나왔는데 이번에 네. 아마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의회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법률이 있죠. 네. 법률은 이제 국회에서 만들어요. 네. 네. 시행령이라고 있어요. 시행령은 네. 이제 대통령이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자, 이제 조례란 게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조례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법령, 법규는 위에 상위 단계예요. 그래서 큰 틀을 딱 만들어준다면 시행령은 좀 더 구체적으로 60에서 100%까지 법이 돼 있다면 시행령에서는 뭐 80% 하겠다, 90% 하겠다 네.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시행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조례는 지자체별로 다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법, 국토 및 개발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용적률, 용도 지역에 따라서 금폐율, 용적률이 쭉 네. 나오는데 자, 그 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지역마다 다르겠죠. 서울 같은 경우는 과밀을 좀 억제해야 되잖아요. 용적률 같은 경우도 이중일반 주거지역에 법으로는 용적률이 250%인데 서울은 조례에 따라서 200% 네. 이하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뭐 입주권 자격 같은 경우도 조례로 정하는데 네. 이 조례가 이제 서울시 의회가 이제 칼자루를 쥐고 있죠. 그래서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내가 뭘 하고 싶어도요. 예산권도 서울시 의회에서 가지고 있고요. 네. 이번에 교체가 됐기 때문에 아마 저는 혼연일체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의회도 그렇고요. 이제 네. 국회만 법률을 네. 만드는 국회만 이제 야당이죠. 네. 야당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 같고 공급 계획에 좀 더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신통 계획도 그렇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 르네상스 시즌 2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름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못다 이룬 꿈을 한번 도전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라도 그 서울 한강변에 홍콩이나 상해 이런 그렇죠. 홍콩이나 상해 네. 압구정 같은 경우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손을 대야 되는데 마포 쪽도 그렇고요. 좀 어수선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시즌 2 시작이 될 것 같고 공급 물량도 늘려야 되고 그렇죠. 공급이 부족한데 압구정 건드려줘야 되잖아요. 네. 이게 한강 르네상스 계획과 맞물리면서 저는 아름다운 서울을 위한 첫 그림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강변에 있는 네. 단지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 뭐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 네. 뭐 금리도 올라가고 네. 어떡하냐 막 걱정하는데 걱정이 되죠. 네. 그러니까 뭐 조정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조정기가 올 수 있는데 만약에 르네상스 시즌2의 수혜 지역이 된다면 그런 조정을 피해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에서 2012년도 진짜 안 좋았잖아요. 네, 네. 진짜 안 좋아서 막 집값 폭락하고 개포주공 네.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반토막 났거든요. 네, 그렇죠. 10억 하던 게 5억 떨어지고 네. 막 난리가 났는데 그 당시에 조정을 안 받았던 지역들이 한강변 계속 지붕 뚫고 하이킥을 했거든요. 더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으니까 침체를 뚫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침체가 예상이 되지만 이렇게 한강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물론 르네상스 시즌2를 해야겠죠. 근데 저는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것 같이 서울은 공급이 땅이 없기 때문에 정비사업 위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또 이거를 하게 되면 집값 자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극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극이 된다라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 더 정치적으로 들어가면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다음에 서울시장을 한 번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 전례가 있죠. MB가 왜 대통령이 됐겠어요? 청계천 파고 버스 전용차로 하고 그 두 개 뚫으니까 그냥 네. 날개를 달아버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해요. 가시적인 성과가 뭐냐고. 제가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보이지 않는 네. 그런 행정을 할까. 결국에는 공급을 해결하면서 아름다운 서울에 대한 족적을 남기는 뭔가 나만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고 아마 열심히 뭔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지난 임기 동안보다는 네. 앞으로 4년 동안 아마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집값이 조금 다소 올라가더라도 재개발 겁니다. 재건축 추진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딱 좋잖아요. 딱 좋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문재인 정부처럼 걷잡을 수 없는 상승? 네. 묻지마 투자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거 뭐 무조건 올라. 네. 선당 후곰이라는 말이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먼저 당첨되고 후에 고민하자 했는데 작년 한 4분기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선곰 후당. 그래서 똘똘한 한채 현상이 생기잖아요. 똘똘한 한채 현상이 뭐예요?
많이 투자하면 여러 개를 가지면 세금도 두들겨 맞지만 이제 자신이 좀 없어지는 거야.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은 이제 좀 쉽지 않겠구나. 당분간은. 그러면 똘똘한 차가 뭐냐를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바라본다면 시장 분위기가 딱 좋잖아요. 막 과열된 상태면 한강을 이야기만 해도 막 엄청난 자극을 받을 텐데 이제 조금 냉정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추진하기 쉽다. 그렇죠. 한강변 지역이야 어쩔 수 없어요. 네. 그 대상지는 어쩔 수가 없는데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금 1기 신도시 얘기도 나오잖아요. 1기 네. 신도시 특별법 뭐 재건축 얘기 나오는데 다른 지역들 자극 받나요? 1기 신도시 지역들만 약간 들썩이든지 하지 나머지 지역들은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 분위기가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요. 과도한 네.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추진하기가 저는 딱 좋은 시기라고 봐요. 과거 몇 년처럼 그렇게 욕먹을 분위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상황이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